과외 편첫 번째 주제는 현인이 과연 무엇인가? 현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백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서 선생님. 현은 역색 편. 정말 이번 편은 저희가 전문 용어로 상당한 야마가 있었던 편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평을 하거든요. 정말 완결성이 있는, 완성도가 있는 그런 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제가 본편에서 다루지 못한 게 현인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면요, 예. 군자와 성인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이제 현인이라고 보는데, 예. 뭐 이게 어질현자 그러면은 좀 개념이 잘안 잡혀요. 예. 어질인자하고 현자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명하다 또는 현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약간 잡히죠. 아, 똑똑하다 내지는 예. 또는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하다라는 게 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좀 있죠.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방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지 가능하거든요. 마스터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기능이나 어떤 그 관리하는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마스터의 위치에 이른 사람을 이제 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공자에 와서 논어에 보면은 현에 대한 개념을 한 5가지 내지 6가지로 이제 뭐 보죠. 그 중에서 이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 예. 대부 정도의 지위에 있어 지위와 그 인격, 도덕성을 갖추었을 때 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논어에서. 또는 이제 그 선각, 이렇게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어떤 그 문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제 현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현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보다 먼저 깨닫고 또 남보다 먼저 배운 사람을 현인이라고 한다. 이런 풀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보다 먼저 깨닫고 남보다 먼저 배웠다. 이렇게 되면은 즉 비교거든요. 상대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관점에서 현인이라고 정의한다는 게 제가 볼때 상당히 어색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이 현인의 정의에 가깝다, 맞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색한 측면은 없는 겁니까? 그 어색한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풀려면은 문자학적인, 성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어상에 나타났을 때는 이 현자를 가지고 그 A와 B 중에 누가 더 낫느냐. 상대적 비교. 예, 그러니까 사하고 상, 예. 그러니까 자장하고 자아를 비교할 때 자공이 쓴 용어가 이 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공자가 자공한테 너는 남을 비교하는 걸 잘하는구나. 넌참 현하구나. 현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어 속에 논어 속에. 그 내용들이 공자의 말로 지금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보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비교격으로 많이 쓰이죠. 이거를 풀어가는 순서는요, 이거예요. 먼저 이걸 풀고요. 신하 신자를 풀고, 예. 그 다음에 예 어질 현자를 풀고, 예 이렇게 조개패가 붙고. 조개패가 붙은 이 현자를 풀어가야지만이 이 문자학적인 접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하 신자의 각골문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야, 이거 좀 특이하네요. 신자였다. 아, 물론 문자로 이렇게. 신자라고. 아, 요게 갑골문 형태입니까? 네, 갑골문 형태예요. 어, 이게. 그 일반적인 눈은요,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가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예. 눈동자하고 눈의 모습은
가로로 이렇게 휘저어져 예. 있는 모습인데 예. 이거를 신자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신자는 대개 이제 그 전쟁 포로의 개념으로 풀어요. 전쟁 포로였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로 내 가신이나 내 노예 예. 전쟁 포로를 해가지고 잡아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눈을 어떻게 합니까? 내리 깔죠. 눈을 내리 깔지만 내리 깔은 네. 것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갑골문이 네. 갑골문이 눈을 내리 깐 것을 옆에서 본 모습이다. 그렇죠. 아하.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 가로로 보이는데 예. 얘가 이제 그 복종하고 굴복하는 예. 이런 모습은 옆에서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전이 됐는데 금문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손이 들어가죠. 이 우자가 손이다. 그렇죠. 또 우자는 손에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손의 모양이죠. 삼지창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은 노예 전쟁 포로. 그렇게 되면은 전쟁 포로라는 게 그렇죠. 명료하게 드러나네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예. 열 십자로 봐가지고 예. 그 주나라의 그 서주 초기에는 십진법이었거든요. 예. 군사라든가 농사할 때 10단위로 뭐 정전제도 했고 10단위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손수로가 아니라 숫자 10으로 봐서 그 노예 10명, 노예 10명, 노예 뭐 이렇게 그 전쟁포로 10명을 한 단위로 해서 결국은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신화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 10명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대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좀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인적 관리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괄을 하게 되는 조계패는 이제 경제. 재물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인적 관리하고 재산 관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문자학입니다. 참 이래서 문자학이 참 재미있다는 게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쉽게 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조계패가 들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관리라는 데 어떤 포인트가 있다. 네. 그래서 신하다. 그렇죠. 네. 현 대부, 뭐, 이 대부 정도에 있어야지, 이제, 이 관리하는 가신도 있고요. 예. 노예들이 있는 거죠. 현인은 문제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성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시엔인데요. 네, 시엔. 시엔. 예. 근데 요거를 선자하고, 밭을 헌자하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반체자고. 그럼 시엔시엔인데요. 예. 시엔이고. 이게 뭐냐면, 선각할 때 그 선자가 되는 겁니다. 남보다 앞서고 솔선수범할 줄 아는 사람.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 맹자의 얘기로 하면 노심자. 노심자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선각이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네. 먼저 깨달은 자. 네,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경험하고 먼저 배워서 고민해서 깨달아서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선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현인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선각이란.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네요. 선각이란. 네. 먼저 깨달았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바칠원화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헌신에 자신의 그 온 몸과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성경의 용어로 풀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대로 그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헌이라는 제사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로 공자의 말을 풀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하나뿐인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 큰 계명이다. 이게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맥락에 동서양이 공통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그 관료하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현인은 이런 문자학적, 성문학적 개념을 가지고 풀면은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논어를 들어가면 현인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잡힌다. 먼저 깨닫고 먼저 배운 자를 현인이라고 한게 왠지 어색했다 했는데 이렇게 문자학과 성문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 규정이, 그 정의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오늘날의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근데 이거는 결코 스마트하다는 거하고는 어감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현이 있을까? 지금 백서 선생님이 풀이하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위정자들 중에 현인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 과연 있을까? 또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분명히 이 밭을 헌자라는 개념에서 아까 그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자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뭔가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인물이 현인의 진정한 가치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 저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예. 이 헌자에 보면 무슨 자가 있나요? 이게 개견자 아닙니까? 개가 근데 이게 왜 들어간 거죠? 글쎄요. 저도 이게 참 낯설었어요. 예. 생경해가지고 왜 개견자를 넣었을까를 찾아봤는데 예. 설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예. 보일 듯말듯그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개의 특성을 보면은 개는 충복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까지도 불타는 그 잔디에 불타는 불을 끄고 주인 대신에 죽는 이 희생. 예. 이게 그 저기 그 현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살신성인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민중이나 예.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이런 개. 개 덕성을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도 볼수 있네. 예. 네, 그거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개그그 그 높은 그 충성도 충성은 로열티는 높여야 되는 제사에까지도 공경의 대상으로 올라가거든요.